미치야, 산책 갈까? 산책? 산책 가자. 산책 가자, 산책. 기다려. 치즈야, 넌 안 돼. 치즈는 아직 적중을 못 맞아서 산책을 못 가니까 여기 들어가자. 여기 들어가자. 들어가. 치즈 들어가. 치즈야. 아니 너 말고 엄마. 들어가. 치즈를 집에 혼자 두고 가려 했는데 여기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바깥 공기라 좀 세게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야야야, 다리 꼬였잖아. 다리 꼬였잖아. 줄. 리치, 앉아. 기다려. 오, 난리 부르스를 쳐요. 털 쪄가지고 빵실빵실한 거 봐. 리치. 털 쪘어. 어? 리치야. 이렇게 맨날 밤에 편의점 갈 때 리치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하루에 10분만 나가도 이렇게 좋아요. 야, 경찰이다. 리치야, 경찰이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습니다. 산책하게 되면은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게 돼요. 리치 엉덩이만 보게 돼요. 리치 쳐온다. 아, 치즈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가방을 메고 있어갖고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치즈는 지금 뭐하고 있으려나. 편의점 좀 들렀다 가자. 주식쿨 샀습니다. 주식쿨. 쟤 뭐해? 뭐하니? 가자. 들어와. 쟤야. 가자. 쟤야. 좋아? 바람 좀 많이 분다. 그지? 이게 리치랑 산책하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 드리고 싶은데 동네가 노출될까봐 제가 산책시키는 거 웬만해서 안 찍거든요. 아, 빨리 치즈가 예방접종이 끝나야지 둘이 같이 산책 나가는데 언제쯤 그럴 수 있을까요? 아직도 3차 접종밖에 안 맞았는데 리치만 신났어요 지금. 야, 리치. 치즈야, 답답하지? 너도 빨리 커야지. 산책을 같이 나가는데. 치즈 다쳤어. 어떡해. 빨리 구해줘. 들어가자 이제. 들은 척도 안 해요. 제가 산책 나왔을 때 따로 훈련시킨 게 없어가지고 밖에만 나오면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아, 산책 갔다 오고 나서 발 씻기는 게 너무 귀찮아요. 솔직히 이거 더러워진 발을 씻기는 게 항상 귀찮더라고요. 강아지 신발은 신겨봤는데 계속 벗겨지고. 여러분들 중에 꿀팁 있으시면 댓글로 좀 적어주세요. 뭐 꿀팁 같은 건 없겠지만 귀찮아도 맨날 씻기는 게 답이겠죠 뭐. 들어가자 이제 리치야. 발 씻겨야겠다. 발 씻자. 아이고 이뻐. 아? 아이고 이뻐. 왜 그래 리치? 괴롭히는 거 아니야 치즈야. 치즈가 자기 오빠 괴롭히는 줄 알고 지금 낑낑대요. 안 괴롭혀. 발만 씻기는 거야.
왔어 왔어. 안 돼 안 돼. 나가. 안 돼 안 돼. 넌 쳐주면 안 돼. 야 쳐주 나가. 야 누가 보면 내가 리치 괴롭힌 줄 알겠다. 니네 오빠 발 닦아주고 있는 거야 인마. 신선한 물 대령이요. 너 그렇게 낑낑대면 안 줄 거야? 얘 낑낑대지 않을 때까지 뒤돌아 있을 겁니다. 나 네 낑낑대면 안 줄 거야. 이 얌전히 됐다. 이럴 때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가 낑낑대는 이유가 목말라서 낑낑댄 거였구나. 산책은 리치가 했는데 넌 가방이 가방 안에 있었는데.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리치 먼저 주지. 어? 양보하는 리치의 모습. 떡볶이였다. 주식크루를 산 이유는 떡볶이랑 같이 먹기 위해서죠. 나 떡볶이 먹을 거야. 여기가 그렇게 맛집이라 해서 시켰습니다. 전국에 있는 매장이래요. 근데 왜 갑자기 리치즈 찍다가 왜 갑자기 내 먹방을 보여주고 있지? 순대가 탱탱하네요. 오, 야들야들한데? 순대 짱 맛있어요. 근데 여기 원래 떡 추러스라고 있는데 리뷰 보니까 서비스로 갖다 주시는데 왜 난 안 줬냐? 이거 봐 이거 봐 얘들아. 맛있겠지? 야구로찌. 약간 엽떡 맛도 나긴 한데 가격도 8,000원. 대신 배달료 1,000원이 있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여기다가 카메라 설치해 놓고 밥 먹고 올게요. 너무 맛있다. 아 맛있다. 이야. 어 죄송합니다. 대체 왜 트름을 하고 그래? 치즈를 덮치고 있는 리치의 모습. 강아지들 간 조금은 줘도 된다고 들었는데. 간 먹어 간. 아! 아야. 지지야 너도 먹어. 간을 피하는 지지. 간을 봅니다. 오 먹었어. 간 보다가 간 먹었어. 없어 이제. 많이 먹으면 안 좋아. 자 오늘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반려견들 이제 슬개골 탈구 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줄 거예요. 이제 치즈가 어느 정도 이제 대소변도 잘 가리고 근데 요걸 깔아가지고 그 미끄럼 방지 패드에 안 싼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이걸 계속 언제까지 썩혀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제가 10만원이나 주고 샀거든요. 100장 넘게 샀나? 아무튼 자 뒤에 지금 옷장도 없어서 상당히 넓어졌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네모나게 놀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 전체 다 깔아줄 수 있는 충분한 양이긴 한데 다 깔아주면 또 이제 청소하기도 힘들고. 아 안 돼! 야 이걸 드디어 뜯네. 자 여기 애견 방지 미끄럼 매트인데 요거는 타일식으로 타일 부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반려견들이 실수를 해도 세탁기에다가 빨아가지고 잘 건조해서 다시 붙여서 쓰는 거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오늘 지영군 나와주세요. 저는 그레이랑 베이지색을 샀거든요. 브라운색도 있는데 이거는 뭐 집안 그 인테리어 분위기에 따라서 색깔을 조정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끝에서부터 붙일게요. 바닥은 미리 저희가 다 닦아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되게 부드러운 재질이고요. 필름이 붙어있는데 이거 필름을 제거해 준 다음에 부착을 해주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필름이 있는데 이걸 떼서 바닥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끈적거리는 재질이 아니에요. 붙는 게 아니라 바닥에 이제 붙었을 때 정전기로 붙을 수 있게끔 돼 있는 재질이거든요. 뒤에 지원군이 있으니까 아주 금방금방 하는구만. 제발 니네가 여기다 오지 마셨으면 좋겠다. 훌륭한 대변패리가 되었다고 한다. 말이 시가 되었다. 뭔가 안 맞아. 더 이상은 안 돼. 아우 마블. 아이 좀. 야 잠깐만. 더 이상 안 돼. 뭐 하는 겁니다 지금. 아 잘 이거 아, 지금 요 삐뚤. 각도기예요 각도기. 아 얘가 이... 인간 각도기입니다. 빨리 안 붙여 이거? 이 뭐야 이게? 뭐예요 이게? 아 사장님 진짜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사장님 이게 완벽하게 사이즈가 안 맞아. 이게 반려견용뿐만 아니라 육아한테도 쓴대요. 애기들도 미끄러지니까. 아! 으악! 아! 아! 아빠 이거 똑바로 안 붙여요. 아 치즈 너무 좋아한다. 치즈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오 카페, 너무 이뻐. 카페트 같아 카페트. 쟤네가 혹시나 저기다 실수하면 요거를 대타하고 하나 빨고 말리고. 놀이방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진짜 놀이방. 미끄러지지 않아서 정말 좋아하는군요. 약간 결투장 같지 않냐? 링 같은데? 뭔가 뿌듯하지 않냐? 자 여러분들 잠시 리치와 치즈가 노는 걸 감상하시죠. 계속하세요. 꼭 하나만 안 한다 이러면 용서 깔아주면 안 돼. 얘네 봐. 어머 뭐 하는 거야? 진짜 잘 논다. 내 집에 지금 거의 한 2평? 네. 3평을 지금 뺏긴 기분이지. 확실히 안 미끄러지니까 더 막 날뛰면서 논다. 노는 것만 보고 있어도 참 재밌어. 강아지들이 이렇게 노는 것만 봐도 재밌어요. 제가 하루 일과하거든요. 애들이 이제 밖으로 벗어나면 미끄러진 거를 어허 더 극하게 노는데? 저번보다? 그런 것 같아요. 어, 링 밖으로 나와서 장애입니다. 장애 리치 선수. 아 근데 이게 너무 이쁘다. 여러분들 이게 되게 이쁘지 않아요? 그거 뭐 인테리어용으로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나 치즈가 저거를 물어뜯는 경우는 없겠지? 얘네가 물어뜯어도 괜찮아. 이렇게 많이 남았는 걸. 여분은 막 저렇게 한다. 안 돼! 이렇게 벌써 물어뜯어. 이게 야!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집에다가 미끄럼 방지 패드를 깔아주시면 좋습니다. 반려견을 기르시는 분들은. 대신 이제 애기를 데려온 지 얼마 안 됐고 애들이 대소변을 못 가릴 때는 안 가... 왜요? 가루 쌌어. 훌륭한 대변패리가 되었다고 한다. 말이 시가 되었다고 한다. 아 어떻게 즉석으로 재봉선을 하게 되지? 와 어떻게 바로 싸냐? 말 끝나기 무섭게? 뭐 표본을 보여주는 거야? 방송을 안 해 네가. 아 또 우리 치즈가 또 이거 방송 분량 또 생각해갖고 여기다 오줌 싼 거지? 이것도 이거 세척 방법까지 보여주라고 바로 여기다 오줌 싸는 거야 그지? 이뻐요? 이거 이뻐요?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락스 이거 뿌리는 걸로. 자 이런 식으로 세척한 다음에 이거를 물기를 짜실 때 너무 이게 막 이렇게 짜면은 모형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털어가지고 잘 건조시키면 돼요. 오 좋아 보송보송해졌어. 여기다 말려놓으면 돼요. 뭐 싸봤자 얼마나 싸겠어. 근데 내일 아침 되니까 저기 막 오줌 테러 돼 있는 거야. 쟤 또 사고 치고 있는 거 봐 저 사이에. 문제야 이 문제야. 아무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웰시코기도 장난 아니라는데 얘네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 와 털 봐봐 털. 뭐 거의 양이네 양. 청소기로 이렇게 해도 안 달려. 오 마이 갓.
누가 보면 홈쇼핑 그 찍는 그거 같지 않냐? 쇼호스트. 오! 대박이에요! 딸이 오지 않아! 야, 이제 시청자들한테 인사해라. 오늘은 여기까지다. 리치즈 인사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야, 오줌 싸지 말고 다. 리치는 너무 귀여워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너무 귀여워 리치는 너무 소중한 사랑스러운 나의 친구야 아무데서 오줌 싸는 너 아무데나 애교 떠는 너 질투나 서터는 못 참겠다